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세종시에 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네. 세종시 천마을인데, 네, 네. 여기를 처분을 하고, 네. 네, 서울로 매수를 할까 생각 중인데, 네네네. 예, 저번에 그 미사 8단지, 9단지를 들었는데, 네. 거기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세종시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어디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있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 천마을 말씀 주셨어요. 네. 네, 그곳에 보유하고 계신 물건을 매도한 후에 미사 8단지, 9단지, 뭐, 추가적으로 네. 괜찮은 데가 있으면 또 어디가 있는지에 대한 네. 네. 상담 도움 드릴게요. 예.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종시 천마을이면 아주 인기가 좋았던 곳이죠. 네, 근데 지금 가장 오래돼가지고. 예, 벌써 오래됐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됐나요? 예. 하여튼, 다른 아파트들은 저희 아파트 쪽이 제일 첫 번째 지은 데라 예. 10년 가까이 됐어요. 세종시는 아마 많은 우리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곳이라 다른 네. 데는 몰라도 천마을은 다알 거예요, 다른 분들이. 네. 예.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건 세종시에서 근무를 지금 하시나요? 네, 남편이. 남편이. 그러니까 네. 이제 혹시 그러면은 지금 자녀분들은 몇 살이세요? 다 대학생인데 서울에 있어요. 다 서울에 있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아빠는 서울에 출퇴근만 하게 되면 서울로 한번 올 계획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지금 저는 이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죠?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는지 그냥 갖고 보유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하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팔아라. 매각 의견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세종시 같은 도시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분양을 했다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없는 도시에다가 청사 만들고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그다음에 병원도 만들고 정말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거대한 SOC 자금 및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아파트들을 공급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랬다라면 요 도로 만드는 비용, 고 학교 만드는 비용 이런 걸 부과했더라면 요 세종시는 아마 분양가가 평당 뭐 2천만 원뭐 너무 2,400만 원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한 1,000만 원대에서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종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는 낮고 분양가는 낮게 했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그런 가격으로 공급하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종시에 받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국가의 우리 국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돼 가지고 싸게 분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가격이 이렇게 항상 그렇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면 이만큼 분양가가 됐고 이만큼 부분은 거기에 우리가 인구의 분산 정책이잖아요. 인구를 분산해 가지고 이 서울의 비싼 것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여기에 이제 싸게 공급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 부분은 이제 오른 게 A 구간, B 구간 있다라면 A 구간은 싸게 공급, 원래 비싸야 되는 건데 B 구간은 진짜 오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천마을이 됐으면 얼마나 됐겠어요. 다만 동네 새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가격은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더 상승할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각을 하고 올라오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네. 식구는 지금 현재 그럼 자녀분 몇 명이세요? 2명이요. 두 명. 그럼 총네 분이 사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하고 그동안 저축한 돈 합쳐가지고
서울에 들어서 아파트 살려고 하는 가용 자금이 총 얼마나 돼요?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3평형 정도 기준했을 때 보통 한 15억에서 한 16억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세종시를 출퇴근하기가 좋은데 서울 쪽으로 하면 아까 저쪽 운전 남편께서 직접 운전하고 세종 다니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예, 오피스텔 얻어야 돼요. 네, 오피스텔 얻어야 돼요. 웬만하면 그 주말 부분은 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하면 서울에 집을 사놓고 여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시청자님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부부라는 것은요 한 6개월, 1년 이상 떨어져 있으면요 다시 만나려 재회하려면은 꼭 남 같아서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시청자님한테 꼭 그 알려주고 싶은데 투자하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하나가 있다면은 어디에서 차를 다닐지 모르겠지만 여기 광명에서 역으로 출퇴근하실지 사당동 쪽으로 올지 강남 쪽으로 올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헌 아파트 한번 살아보실래요? 헌 아파트? 그동안 새 아파트 사려셨으니까. 아니 뭐 앞으로 많이 오를 그런 것만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이 헌 아파트까지 고생시키는데 많이 오를만 하니까 하는 거지. 그죠? 한번 서울에 돈 좀 벌죠. 여기 보면 보람의 공원 아시죠? 네네. 예, 보람의 공원에 옆에 보면은 그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가 있어요. 신대방 우성. 여기가 네. 한 1300세대 정도가 있어요. 네. 근데 땅이 굉장히 커요. 원래 얘는 한 1500세대 이상을 넘게 지어야 되는 건데 대형 평형으로 짓다 보니까 이 조합은 그러니까 한 세대 갖고 있는 땅 지분이 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병원이 있고요. 신안산선이 250m 이내에 개통되고요. 신안산선이 여의도에서 이렇게 안산해 가지고 영등포에 거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신안산선 여기에 좋은 이유가 보시면 시간은 짧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신안산선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여기 2호선 있죠? 6호선 있죠? 1호선, 5호선, 9호선까지 이렇게 개통이 되는데 이 짧은 기간에 5개의 노선과 환승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신대방 우성 1차가 여기입니다.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있으면은요 안전진단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거 한 40평짜리 한 13억 정도 대에서 한번 하나 투자해 놓으시고 직접 한번 거주하는 것도 좋고 여기가 전세 가격도 오를 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성도 좋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